오늘 식사는 자색 고구마에 귀리, 찰옥수수를 넣은 잡곡밥에 알칼리성 식품인 그 미역은 우리가 탄수화물과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산성화되죠. 모든 음식들이 다 산성이 돼서 몸에 젖산이 축적되면 아침에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그렇죠. 또 산성화되면은 몸이 황폐화돼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잘 걸리고 염증도 유발시켜요. 근데 이 알칼리성 식품인 미역 해조류 같은 거 이런 것을 같이 좀 염증을 덜 유발시키는 닭과 같이 담백한 닭과 같이 함께 마늘 듬뿍 넣고 끓였어요. 뜨거운 국이 오늘 같은 날씨에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집에서 채취한 신선한 양배추와 밭에서 막 갔다 온 그런 채소들로 케일과 유자, 집에서 만든 샐러드와 또 미역을 간간하게 슴슴하게 했기 때문에 좀 묵은지가 깊은 맛이 나는데요. 같이 곁들여서 먹기에 딱 좋겠죠. 건강한 밥상이네요.